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한국인들은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단백질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슬기롭게 단계별로 단백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7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권고량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식이요법 팁, 단백질 권고량보다 적게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진다. 왜? 우리 몸은 단백질 등의 영양이 부족해지면 기능이 저하되거나 죽은 세포, 변형된 단백질 등의 노폐물들을 분해하여 좋은 영양,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오토파지라는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오토파지가 작동해 몸속 노폐물들이 사라져 몸이 깨끗해지면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몸의 재활용 시스템 오토파지 이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단백질 줄여야 하는 이유.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된 단백질 음식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요산이라는 폐기물을 남기는데 이 폐기물을 신장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 여기저기에 요산이 쌓이게 되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이 생기면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아예 먹지 않는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의 근육과 조직이 손상되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조금씩 바꿔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슬기롭게 단백질 줄이는 법. 첫 번째 단계, 식단을 적어본다. 먼저 내가 먹은 음식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그중 두세 번 반복되는 음식을 찾아서 색깔을 칠합니다. 표시한 것 중 닭, 칠면조, 생선, 붉은 고기, 달걀, 돼지고기류 등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것들은 줄여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고단백의 음식으로 요산이 많이 생기는 음식이라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음식들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몸을 병들게 하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위아래 링크에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목표를 설정한다. 앞 단계에서 체크했던 음식들의 칼로리를 대체할 다른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곡식 위주의 채소를 더 먹고 고기의 양을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해 봅니다. 단 육류 대신 야채나 과일을 더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야채 과일은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장의 기능이 나쁘면 몸을 더 상하게 합니다. 소금을 통해 신장의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세 번째 단계, 식사 메뉴의 레시피를 바꿔본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음식을 바꾸게 되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레시피에 포함된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예를 들어 평소 즐겨 먹는 김치찌개의 재료가 돼지고기 200g, 김장김치 두 종이컵, 멸치 한 줌, 다시마 한 장 등이라고 하면 돼지고기 100g으로 줄이고 김치, 다시마, 대파, 마늘 등 채소의 양을 좀 더 늘려서 육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류를 줄이고 다른 재료의 양을 늘려서 점점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줄인다고 단맛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양화학적으로 단맛은 신장을 더 나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물엿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 흰쌀밥, 빵을 줄이면서 소식하세요. 육류와 생선 등을 3단계에서 바꿨다면 이번에는 밥이나 빵 섭취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밥과 빵 등을 줄이지 않으면 섭취 기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 210g 기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약 6g입니다. 계란 한 개, 우유 한 팩에 든 단백질 양과 비슷하죠. 만약 50세 남성이 하루 3끼를 쌀밥으로 먹는다면 밥, 단백질 18g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 50g의 36%를 섭취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인 쌀밥이나 빵의 섭취량을 반으로 줄여서 소식하세요. 잡곡밥은 칼륨과 인 등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쁘다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신장을 좋아지게 하는 식이요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위아래 링크에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한 끼를 곡식 생식으로 바꿔보기.
혹시건 작은 씨앗 하나가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견디고 자라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강한 생명력,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더라도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암모니아, 아한산가스 등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당분, 각종 인공조미료 등의 섭취를 줄이게 해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장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생식으로 먹는 것은 곡식이 가진 생명력과 기운을 그대로 섭취해 신장을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방법. 현미, 보리, 콩, 수수, 율무 등 다섯 가지 이상의 곡식을 비슷한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곡식을 깨끗이 씻은 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약 50g 정도의 곡식 가루를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단, 곡식 생식은 거칠고 입자가 커서 위장에서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급 분쇄기로 미세하게 갈아낸 생식이 아니라면 소화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도리어 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반 분쇄기로 생곡식을 갈거나 빻아 만든 생식은 절대 그냥 삼키면 안 되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배가 부르게 먹기보다는 약간 부족하게 먹었을 때 효과가 배로 높습니다. 고급 분쇄기로 매우 미세하게 갈아 만든 곡식 위주 생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단백질 섭취를 하루아침에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단계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신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